Hi, my da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I am back with the second episode of the Summer Melody series. Now, the last time we did this, I think they just spent their whole time trying to get to their location. So we didn't really do anything while they were there. So I'm excited to see them get into like the actual stuff surrounding their little cabin. So with that being said, let's go ahead and get into this. Cute. Young Case just chilling. 이게 맞지? 맞아요. 어? 진짠가 봐. 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게. 어, 맞나 봐. 진짜 도착. 자, 내릴게요. 이 우리 여기에서 묵는 거야? 오. 와, 진짜. 와, 절벽 봐요. 아 진짜 너무 와. 좋은데? 여기 2분 업데이 아 돼 있네? 와. 우와! 프리티 우와 영 박스 That's sweet 아 진짜로 좋은데? 나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우와 우와! They even got a nice little setup. 건반이 있다규? 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어, 너무 좋은데? 전기 장판이 있는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He's like, I'm just gonna stay here. 어, 어 안 돼. 어, 들어오지 마.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벌레 들어갑니다. 어. 야, 이 정도면 너무 가능인데? 여기서 살면 안 돼? 어, 너무 좋은데요? 간판이 있네. 우와. 나 한번 쳐봐야지. 아니 건반까지 있다고? Yes. Get it 완벽. And he slept most of the time in the car. 딱 생각한 딱 그대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첫 인상이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한 그런 약간 뭔가 아 뭐라 해야 되지? 자연 라이프? 예 네. 뭔가 그런 걸 딱 꿈꾸기 좋은 그런 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뭐해 이제? 냉장고 한번 볼까? 아 햇반 넣었네 우유? 뭐, 할 게 없는데? 봐봐. 다 채워져 있어. Oh, dang. That's really nice. They really like prepared them. 와, 일단 우리 문을 닫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벌레가 계속 들어와. 아, 진짜? 어, 우리 전기 파리채 하나 사올까? 파리채 여기 있대. 응? 수건도 있네. They're so cute. 우와! 놀 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왔으니까 Let's get it. Jump rope skills. 줄넘기. Dude in the background is killing me. Okay. 아! 아! That did not end how I was expecting it to. 아, 아니, 슬립 빨아서 그런가 봐. 데이식스의 여름 소리.
They're so endearing. 우와. 얼음도 있네, 진짜로? 콜롬비아 에스프레소. 콜드브루 앤 정상. 싫어요? 아이, 줘봐, 줘봐. 야, 또 봐. 좋구만. 자, 자, 자. 이리 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챙겨줘야 돼. 이걸로 먹어봐요. 이거?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너. 했는데 여기 바로 깨져서 떨어뜨리면서 여기 여기 최고의 그 벌이 있네. 와 진짜 좋다. 와, 소리 죽인다. Someone's better than I am. If there was bees, oh, I would not be about it. You would see me running away. I'm usually pretty fine with bugs. I do not mess with bees. 좋다. Same. 아, I can't believe they're harmonizing with the sound of mosquitoes. 아, 여기에서 멜로디를 찾았다. 아, 하늘 근데 진짜 definitely 뭐야? Idols. 너무 예쁘다. 지금 딱 어필아 풍경이 It is really pretty. 마음에 안 찍어요. 너는 하늘을 배경으로 안 하고 있잖아. He makes a good point. 저 이거. 어, 그게 뭐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이 넘치는 강원도 마을로 초대합니다. 진짜 나를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을 담아 나만의 가방을 완성하세요. 이거 라이브 콘텐츠, 그러니까 라이브 콘텐츠래. 라이브 락컨, 락컨? 락컨 말하는 거죠? 락컨도 좋은데. 네, 저희 라이브를 지금 찍었고 네. 찍고 있고 네. 이제 내일 여행은 아무래도 우리가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촬영은 핑계고 우리끼리 좀 여행을 가고 싶어서 I like it. 행동을 못 갔으니까 여행 겸 촬영 컨텐츠 어떠냐 제안을 하고 하시니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행 좀 가서 살이 살 좀 채워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살이 살을 솔직히 나 채울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아 그래? 먹을 건 아니더만. 아 먹을 건 괜찮아. 먹을 거 뭐, 원래 먹을 건 잡아먹어야 돼. 야, 사랑이 깝치가 안 돼. 뭐죠? 아, 근데 설렘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여행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서 먹고 싶어. 가서? 가서 그냥 약간 햇빛 쐬면서 아, 나 좋네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약간 그런 걸. 그러니까 나도 나른하게 있는 거 그런 거 상상하고 있긴 있거든. 갈 때 근데 우리한테 그 I love that they continue to show them struggling. Each time they mention something. 다 딱 거기까지 담을 수 있대. 맞아. 일단 군것질 우리 좀 챙기고. 진짜? 그냥 뭐 요새 나이도 들어도 뭐 당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뭐 그런 거 챙기고. 3일 내내 먹을 라면. 어? 뭐 그런 거. 아니 가방에 좀 닭을 좀 몇 마리 집어 넣어. 그래서 가서 좀. 아니야. 보시는 좀. 계란을 먹는 거지. 그래서 가서 키워가지고 닭으로. I love how funny he finds himself. 베이식스의 여름 소리. 정말 저는 딱 저한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딱 살 수 있을 정도만 챙겨왔어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정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서 어비리부터 시작인 거야. 네. 어, 아, 팔 찢었어. 야, A charger. 충전기. 무려 yes. 고속 충전기. 잠시만. 무슨 라인이 이렇게 많아요? 잠시만요. 뭐 몇 개를 충전하고 싶은 거야? C타입 이건 뭐야? C타입 거야. 여기 있다.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팬티 팬티 내장. 그러니까 너를 야. 완성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야? 전자제품들. 아, 도심 속에 살아가다가 정선에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또 적응을 해나갈지. 전 네.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과 함께하면. 아, 그러니까 Proud of 원필이는 도시 남자 김원필. 아, 도남 도남. 도남. 오케이. 별다줄. 도남원. 오케이는. 나 먼저. I feel like I'm watching an episode of Idol Dictation. 우리는 브로인 팁스. Because they shorten everything. 아무도 나랑 형은. 믿었어. 믿었어. 당신들을 배려한 마우스피스. 아, 고맙다. 애견 고맙다. 무선 충전기. 이야, 무선이야. 이야. So, Wonfil brought the regular charger and the portable charger. And then Dowoon brought the wireless charger. 속에 들어가셨다. 아, 나도 에어팟 갖고 왔었다. 이거는 에어팟 갖고 왔어. 소음을 대비한 에어팟과 혹시오를 비상금. 땡큐. 그리고 켈빈 클라인. 이야. 어, 원필아 이게 뭐야? We love to see it. 에어팟이야? I feel like Young K's bag is going to be very different. 거예요, Young K 형이. Oh, that's sweet. 오, 야, 잘 어울린다 너랑. 자, 그럼 영케이는 뭐가 좋아? 아, 그게 다야? 켈빈 클라인. 언더톤즈! 언더톤즈. 아, I like it. 언더톤즈. 야, 딱 문 열자마자 나오는 거 언더톤즈. 와. 그 다음에. 날가 빠질 충전기. 갈변했어. 이제 원필이가 추천해준 티셔츠. 이거 진짜 좋아요. 참고로 이것도야. 진짜 좋아. 뭔데 이게? 그냥 힌트. He's got. He's got multiple just plain t-shirts. 아,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 이거 다 새 건데 이거. 다 새 건데 이거. 이게 뭐야? 뭐. 어, 아니 누가 주셔가지고. 그리고 너는 아까 켈빈 클라인? 나는 휴고 보스. What even is this? 넌 뭐야? 설마 이게 자주색이야? Is it purple? 넌 뭐야? 진짜 가져왔어? 넌 뭐야? 설마. 그래 다 까자 그냥. 휴고 보스. 줘봐 팬티. I can't. 줘봐. 이거 그냥. 야 팬티 접는 것까지. 반 접고 돌돌 말아. 말아서. 이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겠다 팬티 잘 접어서. I can't believe we're really getting a folding underwear session right now. 그리고 도훈이를 위한 진짜 리얼로. 리얼로. 냅쳤다 여러분 오늘 죽어 봐요 그냥. 심지어 연태고랑. 연태고랑? 이게 왜 도훈이 원피스라 가지고. 그리고 향수. 아 이것도 술이야. 이거는 향수도 있어. 어? 향수도 뿌려? 아니 그냥 가져와 왔어. 아, I'm so sure. 예. 네. 이거 나도 있었는데. 야, 씨. 그리고 부릎. 뭐였어? 그걸 쓴다고? 앞머리가 귀찮을 때. 아, 이렇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는 끝으로. Undertones. 언더톤즈. 근데 가방 곽 쪽에 요 주머니 안에 조금 스페셜한 걸 가져왔는데. 와. Food. 그냥 물만 있으면 끝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라면을 저는 한 번에 많이 끓여 먹거든요. 그러면 소스가 다 필요가 없을 때가 꽤 많아요. 이곳의 매력을 한껏 더 느끼기 위해서 폭풍을 떠날 예정이에요. 김밥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 그럼 김밥 도시락. 김밥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 진짜 잘싸 김밥. 사실 김밥을 제일 많이 먹어본 거는 또 원필이지 않나? 무슨 말이야? 그런 말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다니요. 본인 김밥 싸봤잖아.
잡았어. 자, 지금 봐봐. 밖에서 같이 하자. 미리 알려줄게. 이 대 있잖아. 그 나무로 된 거. 뭔지 알지? 애를 놔. 그다음에 김을 놔. 밥을 이렇게 얇게 펴 말라. 그다음에 올려 놔. 끝에서 그거 말아. 있어. 참기름 위에 발라. 발라. 자르든 아니면 그냥 자르지 마 그냥. 이거 뭘 잘러. 끝. 자 가서 해봐봐. 오빠. 햇반을 돌려서 해야 돼. 아 그래? 돌리자. 저기 참치 있네. 참치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불을 만들겠어. 불? 불을 어떻게 만들지? 장작을 진짜 패? 와, 장작 패야 되는데요? 패면 되지. I like the little like squeaky noises. 어 무서워. 와 너는 어떻게 팬 거니? You can tell the one's the mock name for sure. 좋아야겠지? 독백일 뿐이에요. This is gonna be interesting. 와 이게 패진다고? 아 한 번 하던데? 나도 왜 한 번 안 되냐? We're getting there. 이걸 다 패야 돼 이거 아니야? 다 있네. 전복도 있네. 계란. 계란은 여기서 해가야지. 계란 없이 먹자. 귀찮으니까. 아 고구마도 있네. 진짜 뭐? 이거 뭐야? 우와. 뭐? 오케이. 아 안 되겠다 이거. 거기 산적 한 명 데려오세요. 연케 씨. 형. 제 맷집이 너무 세. 어떻게 패야 돼? 패 줄 알아? 그래 그럼 네가 챙길래? 한 번에 돼? 한 번에 안 돼. 아 원래 한 번 안 돼? 아니 그냥 나 안 해봤으니까 뭐? 아 봐봐 이거 겁만 패야 돼 이거. He's got such baby energy. I love it.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Why does he look so pitiful? Poor thing. 누가 얘기 한번 해보자. 오 jacket comes off now. We mean business. 데이식스의 여름 소리. I feel confident in this one.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갔는데 어떨 것 같아? 일단 난 지금까지 아주 좋아. 이거 진짜 리얼이거든? 맞아. 아예 그냥 우리끼리만 가니까 지금 되게 너무 자유롭다. 난 우리가 약간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할지가 너무 일단 가서 잘 건데? 진짜로? 가서 잘 거라고? 너무 좋은데? 나도 좋은데? 우리 다 잘 건데? 맛있어요. 납작 한번 때리고 좋다. 밤에 저거 바베큐. 아 너무 좋은데? 바베큐 싹 하면서 어? 고기는 아 너무 좋은데? 고기는 없겠지만 지금 그 말대로라면 너무 좋거든? 아, 너무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서 낮잠 싹 때리고 그 다음에 한 아 7시? 딱 그 정도 일어나자. 7시, 7시. 저녁 그 7시? 그 정도에 딱 아 너무 좋아. 딱 진짜로 그 정도에 딱 일어나서 이제 뭐 먹지? 이러다가 Was it Young K the only one that actually took a nap? 딱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불멍청 때릴까? 해서 이제 바로 아니 그 가마솥 이제 그 있잖아 그 벽돌 쌓고 아 그래? 벽돌은 우리가 쌓자. 그래서 벽돌 우리가 쌓고 거기에 이제 장작들 패가 아 패지 말자. 장작들 그냥 있자. 그래서 그 장작들 있는 거를 바로 넣어서 불을 때리고 He immediately retracted that statement. 아, 좋다 하다가 아 옆에 옥수수가 있네? 옥수수를 그대로 딱 그래서 옥수수를 그냥 그 불 위에 꼬치로 이제 꽂아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 He's making this sound like a dream. 옥수수 되게
아 조금 탔어. 조금 탔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되게 맛있어 보여. 그대로 그렇게 먹고 아 마시멜로 거기에 넣어 먹고 싶다. 먹고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멤버들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먼저 주무실게요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 We didn't even get to see if he was successful in cutting wood, but I like how they set that up. They were like, "You asked for this. Even if you retracted it, you still asked for this." This was a lot of fun. As expected, like Young K went in, took a nap on his nice warm bed, but Dowoon radiates such Maknae energy. Like even when he was calling out to Young K, he was like. Like, you could just tell. The Maknaes just have that different voice when they want something. And it's so sweet how they're just like, okay. We get to hear Wonpo playing the keyboard. Yes, love that so much. I'm excited to see how this goes, how they build the firewood. Not firewood, how they build the fire without yet successfully cutting firewood. But I know it's going to be really entertaining. I hope they have a fun time with this because it like this feels so good. Like I haven't been camping in years and this makes me like want to go back out and camp. I'm gonna wait till the end of this to see whether that statement stays, but I feel like it will. But I'm excited to see the next episode. I'm not sure how long the series is, but be on lookout for the rest of my Wonpo part 2 reaction. That should be the next thing that comes out after this, and then I'll get back into the Summer Melody series. But I thoroughly enjoyed this.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fun. But thank you guys for continuing to support the channel. Love you guys, and I will see y'all next time. Bye, my days.